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1군을 뽑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고 있는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3일 연속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각 선거구별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출마의 변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 현안은 물론이고 또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도 후보들 간의 차별화된 정책과 입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5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물론 각 질문에 따른 답변 시간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후보들의 답변 시간이 다 되면 제가 시간 다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같은 토론회 방식과 자리 추첨은 사전에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결정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토론회 잘 보시고 후보 선택에 참고 바라겠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합동토론회 먼저 출연하신 후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입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답변 시각은 각 30초입니다. 추첨에 따라서 고광철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갑 후보 국민의힘 고광철입니다. 저는 19년에 국회 보좌진으로서 정책통이자 입법 전문가로 중앙의 정치적 영향을 키웠습니다. 그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혼신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제주를 위한 새로운 힘, 저 고광철을 머슴으로 부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대림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30초 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문대림입니다. 도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 어떻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들이 어깨는 날이 갈수록 처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민생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평해야 될 법은 대통령 일가만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로 기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다양한 공약들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대림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 가치에 기반한 도민성장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제주의 가치하면 1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 놓고 1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민 수당의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농산물 도매시장을 추진해서 특정 품목의 종목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가격 결정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행정적 차원의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제주형 제조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보상을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 노동자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이 IT와 스마트화는 대세입니다. 미래 농업센터를 만들어서 스마트 농법에 대한 실증과 연구, 연수, 교육기능, 체험기능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위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부담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 증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해야 될 시는 원활한 폐업 지원과 신속한 제도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그러한 민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광철 후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4.3의 유족입니다.
유족의 가족으로서 4.3의 완전한 봄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 지급된 보상금 9천만 원에 더해 2015년 대법원 판결 보상금액인 1억 3천만 원까지 더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교육 인프라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가칭 글로벌 어학타운을 조성하여 어릴 때부터 체험하고 익히는 제2외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AI, 챗GPT 등 미래 관련된 미래 인재 육성의 기본이 되는 코딩 스쿨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항공과 우주 항공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된 교육 고등기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가려운 곳을 확실히 긁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를 택배요금을 육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노형연동 교통체증 심하죠. 제가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제주를 단일 권역으로 조정하여 제주에도 상급 종합병원 한 개가 반드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광청주 신설 서부권에 유치하겠습니다. 1차 산업 확실히 강화시키겠습니다. 네, 출마 예편과 공약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구역 안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찬반과 함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철 후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의 삶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함께 제주가 확보했던 교부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단일 행정체제로서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체 보통교부세의 3%를 일률적으로 받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에 할당된 보통교부세가 무려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작은 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기초단체가 부활할 경우에 교부세 특례 타당성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문대림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네, 저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단일 행정체제로 전환이 됐고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기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실 그리고 관료들만의 자치라는 제왕적 도지사의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각종 민원이 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초반대 생긴 행정체제입니다. 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안을 만든 3개 구역 안에 대해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살려내는 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것을 오영훈 도정이 수용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올 하반기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도에 우리의 손으로 법인격 있는 지자체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시장을 뽑아낼 수 있도록 시의원과 도의원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돼서입니다. 찬반을 명확히 밝혀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는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1분입니다. 이번에는 문대림 후보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공항의 찬반을 명확히 밝히라 하셨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지 일관되게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 주민 상생 협의에 관한 문제들을 강조해왔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가 눈앞에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상당한 갈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견되는 갈등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직도 환경부와 도가 요구하고 있는 검증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는 명확히 답을 해야 되고 각종 갈등 구조를 없애기 위한 국토부 차원의 갈등 예방 프로세스를 도민들께 제시해야 됩니다. 최근 제2공항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묵묵부답하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도민들에게 더 다가서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이어서 고광철 후보 제주 제2공항에 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2공항은 제주도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됩니다. 침체된 제주 경제를 빠르게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또한 제주에 들어오는 관문을 나누면 교통 분산을 통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공항 신설에 따른 기존 국제공항과 관련된 뭐 상권 분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것 있습니다. 공항의 완공, 노선 구축, 그리고 항공의 이착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우려와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항 활성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네, 현안 질문과 관련돼서 공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말 그대로 주도권을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0초 이내에는 질문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두 번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상대 후보의 정책 내지 공약을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별로 5분씩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먼저 고광철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 후보님, 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네. 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일단 법안이 개정이 돼야 되겠죠.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지방자치법까지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얘기하고 있는 3개 구역 안에 대해서 3개 자치 안에 대해서 도민들이 동의 절차가 그런 거는 당연한 절차인데요. 네. 꼭 필요한 절차가 주민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 관련돼서 2018년 도지사 후보 당시에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저는 도지사 후보 당시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얘기했었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부정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민투표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죠? 도지사의 요구에 의해서 해당 부처 장관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 이제 그 해당 부처 장관이 도지사에게 요구하면 되는 거죠. 요청하면 되는 거죠. 아, 네. 뭔가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1월 8일 본회의 통과된 특별법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말씀하십시오. 이 10조 2항의 내용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게 네.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행정체제 그러니까 개편에 18년 당시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경우에 네.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뭔가 거꾸로 이렇게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18년도 상황과 24년도 상황에 대해서 혼재된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1월 8일 날 통과된 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행자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려면 제주도의 논리를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행자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1월 8일 본회의가 통과된 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내용이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 주도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제주도민들이 요구 사항에 대해서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행정체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서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단일 개최 문제로 갔는데 예, 좋습니다. 그 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2006년 제주도 출범 당시에 주민투표가 실시됐죠. 맞습니다. 혁신 아니냐 점진 아니냐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건데 그때 당시에 주민투표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실시가 됐죠? 그 법률 안의 내용을 잘 이제 읊고 있지 못하고요. 네네네. 예, 말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관한 혁신안이야 점진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네.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올해 1월 24일날 8일날 통과된 특별자치도법의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내용은 현 기존의 주민투표법 8조에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굳이 지금 특별자치도법에 굳이 신설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서 충분히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신설해서 마치 그 오영훈 도정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마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도민들을 호도하고 현혹하고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주민투표법에 원용해서 할 수 있는 전차를 왜 그렇게 도민들까지 호도하면서 치적으로 내세우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뭔가 했다는 홍보, 치적을 답변 위한... 답변 시간 안 줄게요. 제가 치적이라고 얘기 안 했고 분명히 약간 후퇴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좌관 생활 저도 했었는데요. 한 20년 전에 저도 이제 4급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여도에 있었는데 10초 남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법조문 내용을 잘 외웠고 네, 쉽게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의 이익의 방향으로 네. 가야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이어서 주도권을 문대림 후보가 갖고 또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5분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제 공공기관 이기관 추진을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네. 이게 어쨌든 혁신도시 시즌 1이 진행됐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이제 지방분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시즌 2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윤석열 정부의 그 국가계획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예. 저도 뭐 확인을 해보고 저도 이것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도지사 시절에 그 지금까지 도지사 시절 한 적은 없고 도지사 네. 후보 시절에 저희가 과거에 공공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전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공 경제기관을 이전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찾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해서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위해서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논의되고 있고 네네네. 그 대상 기관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어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전하는 대상 기관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이 그거는 한번 더 찾아보시면 예, 예. 대상 기관이 예. 한 29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중에 이제 한 230개 정도를 놓고 여러 자치단체끼리 경쟁을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보통 교부세 특례 규정 이것을 이제 유지 가능한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부세 법정률이 지금까지 제주도의 이익으로 작용해 왔다고 보십니까? 3%의 일률적 편성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의 일률적 편성이
행정 수요 대비 공급 부족분을 이제 국가가 채워주는 건데 특별자치도가 그렇죠. 추진되면서 수많은 행정 수요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국가 사무도 넘어오게 되고 상당히 비용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야 되지만 교통교부세 특례 법정률을 유지할 수 있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물론 비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3개 시로 나눠줘도 서로 예산 경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수세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요. 4.3특별법에 아까 4.3 말씀도 주셨는데 4.3 희생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유가족과 배우자 자녀가 그러니까 희생자는 희생자고 예, 예, 희생, 예. 희생자는요 행방불명 예, 네, 사망자 주시죠. 사망자 수형자 후유장애인 행불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체포 구금돼서 적게는 한 달 많게는 6개월 이상 네네네. 검경으로부터 이렇게 고초를 당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가 돼요. 국가기록원 형사사업 사건부를 보게 되면 지금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희생자를 추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점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예. 저도 이제 반드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네, 예. 지금 유가족 아까 말씀하신 희생자 뭐 행불자 그 아까 지금 수형자 그분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분들에 대한 보상 금액은 정말 낮거든요. 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8484 원칙에서 네, 400만 원씩 네, 그래가지고 높여야 그 보상 금액 제가 역시도 답변 드린 겁니다. 예, 예. 아까 보상금 수급 대상자가 희생자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유족이라고 말씀 외가가 유족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유족들이 거친 고통 연좌제를 비롯해서 반세기 동안 10초 남았습니다. 고통이 큽니다. 유족도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유족 배우자 등 부모 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그거는 됐습니다. 예. 네.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토론회가 시작된 이후에 두 후보의 이제 컵의 물의 양이 별로 줄질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힘업 한번 하시죠. 예. 이어서 공통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두 후보만의 해법을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각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후보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산업구조의 편중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의 비율이 5% 이내입니다. 저는 이 5% 이내인 제조업을 한 12-13%까지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1차 산업도 고도화되고 3차 산업도 고도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형 먹거리 산업, 식품 산업, 바이오 산업, 향장 산업, 항로화 산업, 뷰티 산업 그리고 제조형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에너지, 환경산업 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기본법을 개정해서 관광기본권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광 인력의 수가 많아지게 해서 제주도의 경제를 살려내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광철 후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분 드립니다. 네, 방금 문 후보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들도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2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이 지금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의 경제 회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 경험에서도 저희가 보았듯이 건설, 토목 등의 대규모 비용 투입입니다. 돈의 자금 흐름이 넘쳐나야 합니다. 관련하여 제2차 공공 이전에 대비한 제2 혁신도시 조성을 도정과 협의하여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부권 균형 발전을 위해 한림, 애월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거점 도시를 추진하고 이곳에 제2 혁신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주항공 관련 산업단지 조성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IT 관련 밸리도 만들어야겠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컨트롤타워로서 관광청을 신설하고 서부권에 유치하겠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새로운 관광산업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마련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입법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제도화되지 못했던 환경 분담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함께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별로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강철 후보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유산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환경보존은 매우 중요하죠. 이를 위한 재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되는 것이 지금 환경분담금인데요.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온 입도세가 그 시초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국인 대상은 전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제주 가느니 동남아나 일본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안 없는 환경분담금 도입은 관광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도 큽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적 운영은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내국인 적용은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좀 더 검토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분담금과 관련해서 현안 질문 이어서 문대림 후보께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 시작합니다. 네, 환경분담금 적극 찬성합니다.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도의회로 용역안이 제출된다고 합니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부과 방식, 부담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도 차원에서도 관광객의 수 그리고 지역경제의 영향을 고려해서 입법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중과세 부분이라는 부분 그리고 지역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민적 동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업체 분들과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미국, 일본, 스웨덴이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분석과 명분을 만들어내고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 관련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4.3의 과제로 정명도 있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4.3의 올바른 이름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 드리고요. 문대림 후보 먼저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3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되고 도민적 공감대를 반드시 형성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4.3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순환사적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항쟁사적 입장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자칫 이것은 또 다른 이념 논쟁, 갈등 구조를 양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섣부른 정명 작업에 그렇게 현재 수준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도 늦지 않다. 대신 추가 진상 규명 등 더 폭넓은 연구와 진상 규명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후세들에 대한 교육, 또 역사학자들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명 문제가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3 극복의 모범성, 이것을 우리는 세계 속에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명 문제로 이게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매우 네.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고광철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3 정명의 문제는 유족이라든지 그래서 4.3 관련 단체에서 일단 간헐적으로 제기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명을 주장하는 분들 어떤 취지에서 제기하는지 정확하게 정립된 확립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실제 오영훈 도정을 비롯해 역대 도정에서도 4.3 정명을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4.3의 정의는 4.3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라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장 현재까지는 가장 잘 정리된 정명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무력 충돌 와중에 도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으로 4.3의 정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4.3 특별법의 정의를 충실히 따를 때 아까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진상규명에 따라 논의될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러니까 JDC의 제주 이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로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광철 후보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네, JDC는 지금 정부 국토부 산하의 기관이죠. 그 중앙정부 산하의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지 국비 확보할 때 그 중앙정부 산하의 기관이었을 때와 도 산하의 기관이었을 때의 역할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중앙정부 행정기관으로서 계속 존속시킬 거냐, 그러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입니다. 도민들에 대한 기여 관점에서는 반드시 이관되어야 합니다. 면세점 수익금은 제주 지역을 위해 기여하고 즉 제주도의 경제, 문화, 사회, 공헌 등에 따라 이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JDC의 역할이 지금까지 대규모 방식이라면 이를 제주의 생태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증진하는 역할로 바뀌면 도이관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문대림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저는 JDC의 이관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선 반대합니다. JDC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고 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선도 프로젝트들, 대형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들이 연착륙이 중요합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도가 떠안는 것은 실익적 관점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JDC가 해내고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아까 고광철 후보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주의 가치에 기반한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특행기관을 이전해서 실익적 관점에서 제주가 손해를 봤던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연착륙 이것들을 위한 전문성, 지속성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비용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제주도의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전과 같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는요 주제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인신성 공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별로 각 5분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문대림 후보 먼저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 4.3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공식 보고서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 강제조사 권한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경찰과 군당국의 4.3과 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열람하려면 그래서 지금 4천 명이 넘는 행방불명자들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셨는가를 밝히려면 강제성이 부여된 조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강제성 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인 관련된 법안이
그것도 그 강제 조사 권한도 법률적 개정 사안으로 지금 판단되는데요. 네. 그 법률적 사상 특별 사상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에 필요하다면 강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다자간 협의체 구성 수기 민주주의 강화를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꾸려졌고 도민 공론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수기형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또다시 다자간 협의체를 주민투표 전에 구성하자라고 하면 2026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는 정면으로 대치하는데 이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그 순기능도 있겠지만은 네. 오히려 주민 도민들의 어떤 그 삶과 어떤 제주도의 발전에 좀 저해할 수 있는 역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통교부세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 1조 9천억이라는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만큼의 재원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상실감 우려도 있고요. 보통교부세 그리고 그 지금 도지사의 제주도까지 저도 다시 답변드립니다. 그 보통 교부세 법정률 3%인데 우리가 그 법정률이 되기 전에 3% 이상 받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면 그게 날아가는 것 같은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적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위한 도민적 열망도 한 번쯤 고부님께서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각종 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상 보상과 관련해서 물가 상승분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받은 사람들과 추후에 보상받은 사람들이 보상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 대법원 판결 보상 금액 1억 3천이나 2021년도에 제주 지방법원에서 판결된 그 판결 배상액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지금 일률적으로 받은 9천만 원보다는 최소 1억 3천 이상의 추가적인 보상 지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1억 3천 8484 원칙은 개별적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아니,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아 그러면 그 지금 보상받는 9천만 원 범위에서 보상받는 분들과 원래 이제 법률 그 차별성은 소급, 무엇이죠? 네, 법률의 소급 적용 원칙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상 사건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네. 어떤 법률적 소급 적용을 시켜서라도 그 추가적인 보상 금액은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그리고 직권재심 관련 보상인 경우하고 지금 일반 유족들이 받는 보상의 내용이 틀리다는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제2공항과 관련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만약에 제2공항과 관련해서 조류 서식, 조류 충돌, 용암동굴 그리고 숨골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존 가치가 있는 용암 동굴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강정 해군마을 기지 관련된 일이었을 텐데요. 10초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제2공항 추진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면 좀 더 이제 정부와 도가 네. 함께 주민들과 함께 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고광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 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을 우리 문 후보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자, 민주당은 금년 2월 3일 제주시갑 예비 후보들이 모여서 원팀 서약식을 갖고 상호 비방 및 지지자 인신공격 자제, 공동정책개발, 공정경선 등을 도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검증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민주당 제주시갑의 경선 과정은 정말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협약서에 검증 토론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항을 확인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문 후보님께서는 통화를 하실 때 항상 녹음을 하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그 성재 그 모 의원님의 그 녹취가 공개됐지 않았습니까? 그 본인이 맞습니까? 그 안에? 한 달이 좀 넘었죠? 뭐 유튜브 채널에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 송재호 의원님과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통화 녹취록 상대가 문 후보님 본인 맞는 것을 우리 도민들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저는 맞다 아니다로만 좀 짧게 말씀해 가로세로 주시죠. 가로세로 연구소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아,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말씀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녹취록은? 저기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걸 직접 확인 녹취록에 나오는 목소리가 본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직접 확인하거나 그거는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가치를 그러니까 못 느낍니다. 그 녹취록에 나오는 목소리가 본인이 아니시라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민주당의 경선 아니, 과정에 본인의 목소리입니까? 아닙니까? 네, 제 목소리가 저도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렇게 예. 쉽게. 예. 그 맞죠? 자, 그러면. 아니, 문 후보님 목소리가 맞죠? 예. 아니, 그 녹취록에는 분명 송재 의원께서 대리마 라고 부르더니 네 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네. 본인 네. 맞죠? 그게 뭐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지. 뭐 아니라고 발뺌 안 했죠. 처음에는 본인이 뭐 아닌 것처럼 이게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처럼 얘기 안 했는데요.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하시죠?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 송재 의원과는 어떤 관계셨죠? 글쎄요. 제 말씀드릴게요. 네. 형님 동생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친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형님 동생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본 적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셨죠? 그걸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해야 됩니까? 그 본인이 맞다면 유튜브에 그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에 제보한 것도 혹시 이건 도민들께서 여쭤봐달라는 겁니다. 절대 본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민주당의 영향력 있는 분이 본인이라는 얘기인 것인가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하여간 검찰 정권에서 제 말씀드릴게요. 저 송재호 의원님의 나오는 녹취록은 언제 녹취된 것입니까?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언론에나 이런 데서 보면 2018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통화 녹음을 언제라도 사용하려고 지금 6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갖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왜 그걸 아직까지 갖고 있고 그게 공개가 된 것이죠? 공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쓰던 핸드폰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녹취록은 그 핸드폰을 가진 저기, 당사자만이 알고 저기, 있을 텐데 그 고광철 그 녹취록이 어떻게 이제 공개가 되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어서 비대위원장이 검찰 출신이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뭐 제가 유튜브에 봤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고 그리고 귀당인 경우에 문 후보님께서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사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문 후보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는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옛날 원지사님하고의 그 도지사 토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때는 도민들께서 그 당시에 원희룡 후보께서 공장식으로 5억불을 생산했는데 그 후에 그게 송재호 사실로 예, 사실로 밝혀진 게 뭐가 있죠? 녹취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예. 모른다는 말은 검찰 정권의 네, 후보 모른다는 말은 본인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실히 도민들께서 원하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 주도권 토론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이 된다면 1호 법률안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싶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좀 내용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별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철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호 법안은 도로 그 제주시 갑 지역 교통 체증을 위한 도로법 개정입니다. 노형 연동의 교통 체증, 특히 노형 오거리의 경우
하루 교통량이 약 8만 대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국비 투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제주 도정의 도비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와 같은 70만 대도시부터 국가가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지하도로나 고가도로 등을 도입하는 도로 입체화 사업 예산 500억 중에서도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낭비되는 시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우리 그 노형 연동의 교통 체증, 교통 문제를 저 고강철이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대림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발의할 1호 법안은 관광기본법 개정입니다. 관광기본법을 개정해서 관광기본권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와 관광약자와 스트레스 업종 종사자들에게 관광기본권을 부여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규정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주도에 무장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관광 수요를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3,9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본인 부담 15만 원, 서울시 25만 원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기본권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국화시키는 것은 제주도 관광산업을 위해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관광기본권의 관광기본법에 관광기본권 조항을 집어넣어서 국민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네. 제주관광을 부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느덧 준비된 시간들이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대림 후보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네, 저는 누구보다도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해 보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시기 때마다 성찰하고 반성하고 다듬어 왔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권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은 극복의 대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제가 그 맨 앞에 감사합니다.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강철 후보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30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시가 시민 여러분,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 어땠습니까?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신의도 도의도 저버리는 막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여러 국회의원님들 모시면서 신의의 정치, 겸손으로 잘 모시는 성김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바른 정치를 실천은 고강철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어진 토론을 다 소화했습니다.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두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를 선택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KCTV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는 물론이고요. 협약을 맺고 있는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를 통해서도 자세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제주시 을선거구에 대해서 토론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토론회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